안녕하세요. 미국형에 걸어서 캐나다 속으로 몬트리올 교통편입니다. 몬트리올 여행 교통수단 정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가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몬트리올을 여행할 때 교통수단 선택에 도움을 드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몬트리올에서의 교통수단은 크게 세 가지.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운전, 버스와 지하철, 즉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우버나 택시 이용,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차량 운전의 장단점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저는 2주간 출장 일정으로 머물렀다 보니까 출퇴근을 위한 렌터카를 회사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전을 하고 다녀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차량 운전의 장점.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편합니다. 공항에서 렌터카 픽업해서 바로 무거운 짐 싣고 자유롭게 목적지를 정해서 다닐 수 있죠. 같이 여행하는 일행이 4-5명 정도라면 대중교통과 비교해도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 운전의 단점. 프랑스어 문화권인 몬트리올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전이 됩니다. 모든 표지판과 전광판이 프랑스어로 표기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잘 모른다면 순간순간 헷갈리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국제 공용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 운전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항상 운전하고 있는 저도 처음 몇 시간 동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답니다. 두 번째 단점. 개인적으로 이 단점이 너무 커서 몬트리올 다운타운에서는 운전을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차 공간이 없다는 점. 몬트리올이 대도시인 만큼 웬만한 곳은 유료 주차, 주차비를 낼 의사가 있지만 자리가 없어서 그마저도 힘듭니다. 다운타운이 목적지라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단점, 날씨. 몬트리올의 겨울의 기온은 보통 영하 20도에서 0도 사이를 오가며 추위가 심할 땐 영하 3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이 날씨가 차량 운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눈에 익숙한 지역이라 제설 작업이 원활하고 모든 렌터카에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긴 하지만 눈길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도로에 눈이 쌓여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도로의 포장 상태도 나쁜 곳이 많습니다. 차량 운전의 마지막 단점, 일행이 적은 경우 1인당 지출할 비용이 너무 비싸질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엔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 알아보죠.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몬트리올은 대중교통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을 메트로라고 부르는데요. 지하철 노선은 4개, 각각 색깔별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죠. 버스 노선 정보도 온라인에 잘 연동되어 있어서 구글 맵으로 목적지를 검색하면 어느 버스와 지하철을 탈지 환승 정보도 쉽게 찾아집니다. 1회 탑승에 3불 50, 2회, 10회짜리 탑승 티켓도 있으며 원데이 패스나 3일 패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패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주말 패스까지 다양한 옵션 중 일정에 맞게 선택하면 매우 경제적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통합되어 있어 편리하고요. 대중교통의 단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래 걸리고 짐이 있으면 불편하고 일행이 많은 경우 그다지 저렴하지 않다는 점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버와 택시. 우버나 택시는 간단합니다.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편리하고 요즘은 우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여행지에서 바가지 쓸 일도 많이 없어졌죠. 공항에서 숙소를 오갈 때 짐이 많으니까 우버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다른 도시로 넘어갈 때 렌터카를 빌리는 등 하이브리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몬트리올의 교통수단 정보를 여행자 입장에서 정리해봤는데요. 지속 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적이었던 몬트리올 날씨와 계절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